예, 매주 금요일에는 이 순서도 마련하고 있죠. 네티즌들이 주목하는 소식들을 묶어서 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박영식 시사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뭘로 갈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추모제, 입장문 공방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2019년부터 4년간 학부모 4명에게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돌아가셨던 대전의 선생님이시죠. 이 선생님의 추모제가 대전교육청 앞에서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 800명 정도 참석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대전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전 지역 모든 학교에 일단 교권 침해 실태가 있는지 전수조사한다고 하고요. 학교마다 변호사를 아무튼 파견을 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뭐 교원 노조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대책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네티즌들이 이제 좀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그 학부모, 해당 학부모가 올린 그 입장문 내용이 좀 문제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 학부모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학부모가 지난 11일 오후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보시게 되면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그러니까 손이 뺨을 때린 게 아니고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그러니까 내 아이의 손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서 사과하라고 했다. 이 덧붙인 대목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티즌들의 비난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셌습니다. 주먹으로 배를 때린 게 아니라 배로 주먹을 때린 거냐 이런 비판인 것이고 해명글을 보니까 학부모들 수준이 좀 알만하다라는 비판이고 이렇게 돼 보니까 돌아가신 선생님만 억울한 것 같다. 본인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식이냐 이제 이런 비판이 더 심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문 공개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글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학부모가 곧이어서 추가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는 해명이었다. 근데 이 대목도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글을 본 네티즌들도 글쎄 뭐 설득력이 있는 해명이 아니어서 오히려 논란만 키웠고요. 또 이렇게 가해 학부모들의 주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요. 선생님들, 즉 그 같은 동료 선생님들이 나도 해당 아이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또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그 사망한 교사의 남편이라는 분도 해당 입장문에 댓글을 달아서 말씀 많이 들었다. 이제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학부모 입장이 무슨 맥락인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예. 이제 그 표현의 어떤 명료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이 저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도 불명료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지금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대전 사건이 논란이 커지면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엉뚱한 사람도 있고 근데 초반에는 사실 그 가해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알려진 일단 분식점하고 미용실이 예. 인근 시민들로부터 뭐 다수의 항의 쪽지를 받거나 예. 밀가루, 달걀, 케찹 이런 걸로 좀 과격한 항의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해 학부모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전의 한 갈비집을 저희가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네티즌들이 온라인으로 이른바 그 별점 테러를 가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집이었다고 딴 사람인데,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식당 업주의 딸과 조카가 온라인상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공개를 할 정도로 돼야 이제 그 논란이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온라인상의 SNS나 커뮤니티상에서는 이 갈비집이 가해 학부모 중에 한 명이다라는 무분별한 정보가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 좀 주의가 필요해 보여서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해 학부모 4명 중에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를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온라인상에 공개하겠다는 움직임이 네티즌상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은 좀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서희초 교사 사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가해 학부모가 연필 사건의 그 가해 학부모가 악플을 단 누리꾼 20여 명을 지금 고소를 했거든요. 네. 이런 대목을 본다면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선의 넘는 비난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예. 학부모에게 폭력을 당했다. 예, 이건 뭐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별개의 사건인데. 예, 별개의 사건이긴 한데 지난 12일에 피해 교사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 이런 글을 국회 게시판에 올립니다. 제목은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인데 이 청원이 사흘 만에 4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은 몰랐다. 우리 아내의 얼굴 절반이 똥으로 뒤덮여 있는 사진을 보게 될 줄이야.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지금 사건은 현재 이 해당 교사가 학부모를 폭행상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사건은 10일에 있었는데 지난 10일에 있었는데 이미 지난 9일에 사실은 이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면서 먼저 112에 신고를 했던 상황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아, 예. 거기에서 이제 뭔가 시비가 붙어서 예. 그 과정에서 저런 폭행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참 요새 교권을 둘러싸고 너무 뉴스가 많아서 예, 이걸 좀 저희도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다음 소식은 한국판 좀비거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1일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 끝에 이제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뒤에 달아난 람보르기니 운전자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 사람이 그제 밤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예. 체포 당시의 장면이 지금 충격적이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 비틀비틀 움직이고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간이 마약 검사 결과 3종에 해당하는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마약에 취하면 보통 근육의 어떤 그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마치 해외 토픽이나 해외 영상 상에 마약 거리에서 보는 이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봤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고요. 홍모 씨의 경우가 실제로 그랬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저 모습을 보니까 그 우리가 그 외국 그 외신 보도에서 예, 예. 그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뭐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겠어요. 네티즌들도 예. 그런 반응인데요. 예. 해외 토픽에서 보던 장면과 이제 똑같다라는 반응이고 뉴스를 대충 봤다면 이게 국내 소식이 아니라 해외 마약거리의 한 장면인 줄 알았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마약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이 홍 씨의 경우에는 마약 투약 경위 또 약물에 취해서 고급 승용차를 몰아서 롤스로이스를 몰아서 행인을 중태에 빠뜨린 신모 씨와의 관계가 여러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현재 이 홍모 씨와 신모 씨의 관계를 조사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추가로 좀 파악을 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 신모 씨는 이 사람하고 뭐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다는 네. 거는 그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에 예.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유사점.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이 고급 승용차를 어떻게 마련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한 유사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실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추가로 입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두 사람의 어떤 관련성은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조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갈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김유나와 조진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예인인데 정치면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요. 예. 김유나 씨의 경우를 먼저 저희가 언급을 해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되던 당일에 자신의 SNS에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구라고 적힌 이미지라고 Rest in Peace 지구라고 적힌 이미지와 함께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올렸었는데 이 글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저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김윤아 예. 씨가 예, 비판적으로 예. 이제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개념 없는 연예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고 밝히기도 했고 장해창 청년수위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도 갖추지 않은 굉장히 자극적인 선동이다.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냐 이런 지적을 했고 여당 정치인들의 비판이 아무튼 이어졌는데 예. 네티즌들의 반응도 사실 엇갈리기는 했습니다. 소신을 표현해줘서 고맙다는 입장도 있는가 하면은 전문가도 아닌데 선동하지 말라는 그런 반응도 분명히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소속사가 대표로 입장문을 내서 예.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 환경 오염에 대한 어떤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적지 않이 있긴 있으니까. 예. 예, 김윤아 씨도 뭐 본인의 의사를 저 정도는 표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예. 뭐 물론 이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인 것 같긴 해서. 예. 예. 뭐 저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비판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비판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예. 예. 근데 뭐 사실 글을 올릴 때도 내가 어떤 편을 들겠다라고 올린 것이 아니라 예. 환경적으로 내가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 정도는
개인의 공간인 SNS에 표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랄까요? 이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언론 인터뷰라든지 내지는 뭐 이런 공영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정치면에 등장해야 되는 것이냐. 예. 이제 이런 지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진웅 씨도 많이 이번 주 화제가 됐어요. 예, 약간 뭐 구분해서 볼 사안이긴 합니다만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조진웅 씨 같은 경우에는 뉴스토마토라는 인터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예.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 본인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관련자이기도 했고 담당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강한 입장을 피력하긴 했는데 내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한다는 거 자체가 좀 뭐랄까 처참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그 질문은 뭐를 의미합니까? 물론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홍범도 예. 장군이 논란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예. 이것을 내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참담하다. 없다, 예. 참담하다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웃으련다라는 그런 비판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네티즌들 반응이 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공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표현할 자유가 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연예인들이 한쪽 편에 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요. 뭐 글쎄 저도 잘 이 대목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조진웅 씨 역시도 내가 어느 편이다라고 밝힌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어떤 의견이나 이슈에 대해서 저는 연예인은 또 공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쪽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예, 유명인이지 의견을, 공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을 낸다고 예. 해서 이것이 정파적 내지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나 국민들도 개인적인 또 의견이나 이런 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연예인들이 어떤 공격적인 타겟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내가 SNS나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때 혹시나 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자기검열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사건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 예, 마지막 소식 가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는 오사카 주의하십시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주 오사카 총영사관이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그 경고를 했습니다. 알림 공지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공지를 보면은 12일부터 17일까지 도톤보리, 오사카 도톤보리 유명한 관광지죠. 이쪽에 인파가 밀집될 거니까 가급적 좀 피해달라.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 이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예, 지금 글자가 많아서 좀 그런데 두 번째 예. 단락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예. 왜 그런 겁니까? 아까 저기 첫 번째 단락에 그 이유가 좀 적혀 있는 것 같던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네. 한신 타이거즈라고 해서 오사카의 지역 구단인데 이 야구 구단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18년 만의 일이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구 때문이 아니라 야구 때문에 오사카 시민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시나 인파에 밀려 사고가 난다든지 안전사고가 예, 안전사고가 예. 난다든지 아니면은 도톤보리에 가보면 이제 운하 강물이 가운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뛰어드는 퍼포먼스를 오사카 팬들이 주로 하고 하나 저게 다 지금 한신 타이거스 팬들의 모습인가 보죠. 아 사실 예. 도톤보리 지역은 워낙에 많은 인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관광객도 섞여 있고 예. 12일에서 17일은 아마 이제 우승 이후에 퍼포먼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 때문에 아 이번에 예, 예. 운하 강물 조심 또 인파 조심 차원에서 도톤보리 지역을 좀 주의해달라는 주 오사카 총영사관의 당부였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경력이 1,300여 명 정도 배치가 돼서 지금 통속 아무튼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전사고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일본 오사카 가실 분들이 있다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박영식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